이거! 이거 흔들린다고? 어? 너 이 빠져야 될 때가 온 거 아니야? 이야! 우리 나이가 몇 살인데 이가 빠져? 새로 나지도 않을 텐데 이거 어떡하지? 그럼 임플란트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내 나이 중학교 2학년인데 벌써 임플란트라니! 안 돼!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치과 의사입니다. 벌려주세요. 치과 선생님? 치과 무서운데? 자, 하세요. 네. 아유, 진짜 많이 드셨네요. 뭘 이렇게 많이 드셨대요? 일단 한번 볼게요. 무서워요. 살살 해주세요. 네, 살살 해드릴게요. 저희 병원은 아프게 안 하는 걸로 유명한 병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많은 분들이 예약을 많이 주셨는데 오늘 운이 좋으세요. 예약이 갑자기 비었거든요. 일단은 와, 지금 보세요. 너무 많이 썩었다. 여기도 썩었고 여기도 저기도 썩었고. 한번 차트를 먼저 적어볼게요. 아유, 박세희님 지금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썩었고 안 좋음. 그래서 오늘은 시술을 이거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요. 이거 드릴. 그다음에 교정도 원하시니까 원하세요? 네. 그다음에 개구리알 불소 치실 치수 이거 다 들어가도록 할게요. 문제가 아주 심각하셔가지고 그냥 일반 주사로는 안 되시고 이렇게 대왕 주사기만. 이게 뭐예요? 너무 무섭잖아. 우리 병원에서 가장 큰 주사기인데 지금 이 상태를 보세요. 이거 일반 주사기로 될 게 아닌 것 같아요. 대왕 주사기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돼! 지금 보세요. 상태 보세요. 이렇게 네? 입에서 불나고 난리 났어요. 자, 대왕 주사기 들어갑니다. 자, 마취 해드리고 자, 들어갑니다. 따끔. 너무 아파요.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이를 똑바로 닦으셔야 돼요. 아셨죠? 이를 잘 닦으셔야 돼요. 정리해드리고 아프시죠? 이제 마취가 돼서 괜찮으실 거예요. 자, 찌개로 제가 부분 뽑아내요. 아이고. 아유, 사탕. 딸기 맛이네요. 맛있으셨어요? 네, 너무 맛있었어요. 네, 먹을 때는 행복하지만 이것도 체리 맛 하트 사탕. 진짜 사탕 많이 좋아하셨네. 네, 좋아했어요. 하리보도 저도 이거 좋아하는데 오렌지 맛도 들어가고. 그럼 장난감도 드셨어요? 어쩐지 찾으니까 없더라.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장난감도 드시면 안 되고요. 얘 누구지? 이 친구? 시나모롤이다. 시나모롤 너 왜 거기 있어? 사과가 머리에 있는 귀여운 시나모롤까지 드셔버렸네. 아이고. 또 수박. 여름에 수박 좋죠. 맛있고 좋은데 먹고 꼭 이빨 닦으셔야 돼요. 불나는 장난감까지 다 드셔가지고 거의 제거됐고요. 껌들 좀 제거해야겠습니다. 아유. 난리나. 아유. 풍선껌을 진짜 많이 드셔가지고. 소다 맛 좋아하시나봐요. 네, 소다 맛 제일 좋아요. 다 제거됐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썩은 거는 드릴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드릴 안 돼요. 드릴 치료해드릴게요. 자, 좀 차가우세요. 아파요. 그러니까 이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렇게 고생하세요. 그러니까 여기 안에도 많은 것들. 여기도 봐봐, 여기도. 여기 안에도 다 썩었고. 난리가 났네요. 일단 뜯어볼게요. 이렇게 다 썩어서. 이해해보실까요? 사탕도 딸기 사탕 맛있죠? 네. 앞으로는 사탕 드시는 거 좋은데 이를 잘 닦으셔야 돼요.
어디가 흔들리신다 했죠? 여기 끝에. 여기 진짜 문제가 있네. 여기 보니까 옆에서 보시면 이렇게 지금 흔들려요. 엄청 아프셨겠어요 많이? 아 너무 아파요. 지금 마취가 돼서 그렇게 많이 안 아프니까 엄살피우지 마시고 저 세이빨로 갈아드리겠습니다. 아 무서워요. 어금니가 빼는 게 힘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슉 뺐고. 아 너무 아파요. 엄살피우지 마세요. 자 세이빨을 넣어드렸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진짜. 아 너무 아팠어요. 마취해서 그렇게 아프진 않아요. 괜찮아요. 저희 병원은 아프게 하는 병원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젖지 고 이제 교정기 해야 되는데 이걸 끼워드리고 어때요? 다 물어보세요. 네, 어떠세요? 불편해요. 이게 처음에는 불편한데 하다 보면은 또 편해지거든요. 뭐야? 그럼 왜 물어봐? 자, 빼시고 고생하셨어요. 또 이제 교정도 오늘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저희가 보철 느낌의 교정기를 이렇게 껴드리거든요. 지금 보시면 치아가 굉장히 고르시긴 한데 앞으로 튀어나온 거를 조금 지금 싫으시다고 컴플렉스가 있으시다고 해서 이거를 껴드리면 금방 교정이 되거든요. 오케이 됐죠? 이렇게 멋지게 교정이 되셔서 이 교정기는 3개월 정도마다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받으셔야 돼요. 3개월이나요? 그리고 지금 나머지 치료를 해드릴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특허낸 개구리의 치료 용법인데 이게 모든 살균 다 되고요. 구취 제거랑 8가지 필요한 것들이 다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거 서비스로 제가 해드릴게요. 각을 한번 하시고 입 다물고 각을 네. 다 흘리셨네요. 괜찮아요. 이빨 닦아드리면서 저희 마무리 지을게요. 이빨 사이사이에 끼린 모든 것을 다. 악투리는 왜 또 해요? 마무리로 클렌징 해드리는 거거든요. 이거는 깨끗해지는 거고 아픈 거 아닙니까? 너무 겁만 내지 마세요. 아픈데요? 제가 아픈 거 아니에요. 마취하셔서 하나도 아프지 않아요. 이 정도면 가스라이팅 아니야? 저희 병원은 진짜 아프게 하는 병원이에요. 저희 병원은 진짜 아이들도 화가 호들 하면서 하다가 가는 병원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보면 이를 썩게 한 모든 것들을 이 안에 넣어드리겠습니다. 이거 잘 보관하시고 이빨 닦기 싫을 때마다 한 번씩 보시면서 내가 병원에 다시 가지 말아야지 하는 그런 동기부여제입니다. 이거 집에 갈 때 드릴게요. 또 여기는 이에 도움되는 개구리알을 저희가 서비스로 챙겨서 넣어드릴게요. 다 써서 흘린 걸로 넣어드릴게요. 이 정도만 아까우니까 넣어드리겠습니다. 어디 보자. 오 진짜 깨끗해지셨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무리해드리고 다음에 또 오실 때는 별 탈 없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어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제 힘이 좀 나아졌어요. 이제 괜찮아요? 이제 진짜 괜찮아진 것 같아. 돌아와서 다행이다. 이 치과 진짜 용하네. 용하대. 그래도 나와서 다행이야. 그래도 치과 한번 꼭 가봐. 치과 무서운데. 자 오늘도 신나게 치과 놀이하기 대성공. 이빨 잘 닦아야지. 치과 가기 싫어.